행운의 여인 모임? 이거 누르면 되나? 시작! 마녀 육수 데이죠? 한 번에 안녕 우리 불운한 주사비들. 이런 백스테이지에 서버하는 거야. 꿈을 포기하고 부하 훈련을 받을 준비는 끝났어? 아니 우린 떠날 거야. 우릴 막을 순 없어 샘. 행운의 여인은 우리 막을 수 있어. 분명 막을 수 있지. 수많은 보스를 물리쳤다. 네가 조작해서 갇혀있잖아. 넌 사기꾼이야. 네, 문 잠가. 문이 잠기면 끝이야. 아 그래? 그랬어? 정말 미안해 친구들. 난 포기하지 않아. 맥스테이지에 영혼이 갇혀있지도 않겠어. 서둘러 문이 닫히기 전에 빠져나가. 에 뭐야, 캐릭터 하나 골라야 되는 거야? 잼녀로 해보자. 다시 돌아올게. 너희를 찾아낼 거야. 다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마녀가 쓰러지면 그대로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요? 그 겸인데. 너에게 필연적인 패배를 선사하는 순간뿐이다. 파이터 교대 전당 한 번만. 야 뭐야, 야 뭐야. 파이터 교대 비활성화 되는데. 한 명씩 구해야 되나? 에반데 매우 인상적이군. 일행의 마법사가 필요하진 않나? 자네들이 행운의 여인에게 맞서 싸우러 간다는 소식은 들었네. 환영합니다. 여기서 언더테일 엔딩? 내 토마토를 밟아 물기려고? 죽어 나쁜 놈아. 턴당 한 번만. 동료가 되라. 허비 세상에 이렇게 되네. 4개의 짝수 주사위를 굴려 획득한다. 갑자기 포켓몬 됐는데? 이길 수 없겠지만 여기 햇빛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말해주지 않을래? 동료가 되라. 포켓몬스터 됐다. 쟤들 피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적 갑자기 분위기 원피스. 동료가 되라. 4개의 짝수 주사위. 약한 애들을 그냥 죽여도 되지 않을까. 필요없는 애들 몸빵시키면 안 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데려가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려고 했는데 잠들어서 인사를 못함. 와우 와우. 스테레오 헤드가 되게 쓸만할 것 같은데. 마녀레기. 누구 주제? 토깽이. 주사위 잘 보고 바꿔가면서 해야겠네요. 아, 이 쓰고 넘어갈 걸. 해적 죽겠다. 나쁜 짓을 했으면 야 혼나야지. 동료 사고 파는 거 아니야? 상점은 왜 있는 것이지? 1이면은 해적. 내가 손이 좀 많잖니. 이적시장 동료를 보고 있는 거야. 추가 주사위. 그냥 준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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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랑 3. 요거 걸고. 스테레오 헤드. 약화가 짱이요. 깨시 극혐인데. 나쁜놈. 스테레오 헤드. 약화. 아니 이걸 육댐을. 아휴. 킹테레오 갓드는 계속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 방금까지 서로 때리다가 갑자기 팀 되면은 어색하겠다. 어색. 가스. 갑자기 오레벨 나오는데? 강화는
망치로 때려서 세게 만드는 건가? 약화가 걸려도 그딴 데 걸리냐? 해적. 해적 미국 가겠는데? 해봐. 나쁜 짓을 했으면은. 마비를 걸까? 매직 미니사일. 더 남아서 더 처맞고 이런 건 없네요. 7대묘에서 때릴 수 있는 캐릭터가 있나? 수리공 6댐. 7댐 나오는 게 없네. 해적밖에 없네. 해적님 그립습니다. 가라 선인 장면. 왜 단체로 돌아다니는 거야? 도보 여행 떠나니? 내 기타를 가져올게. 너희 전부가 다 함께? 와, 이거 받아. 감사.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있었거든. 그렇구만. 노동부처 들어가는 거였어? 불의약합니다. 아씨, 불의약하다고? 해적님. 해적. 해적님 그립습니다. 아이고 가수 두다 맞는다. 예시. 해적님 그립습니다. 고리버들 하이. 선인장은 버리는 편. 쓰고 버려. 아니야, 들고 가자. 선인장은 연타 많이 때리는 애가 그렇게 없지 않나? 갓수님 힐을 줘야. 버스터가 여기서 나와. 석양맨. 오는 어디다 쓰지? 쓸데없는데.
이거 먼저 돌려볼 거야. 보리버드 사나이. 약화 걸자. 아이, 사 이하가 없어 약화를 못 꺼내. 아, 삽으로 내려 찍으면 약화 걸리지. 가자 토끼야. 아. 얻어맞으니까 우리 편이 되는 거야. 킬감 멸시. 불에 강합니다. 가수 표정이 안 좋다. 카우보이. 얘는 또 약화에 별 반응이 없네. 궁 쓰고 바꿀 거야. 와, 이걸 풀들 맞네. 이렇게 많은 주사위 쓸 수 있는 애는 없는데. 얘 던지기도 그냥. 어서오세요. 사과 먹고 끝내면 되겠네.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폭력으로 해결하는군. 카우보이, 총 한 번이나 쏠 수 있겠냐? 드디어 행녀. 뭐? 피가 200이야? 에반데. 아직 포기하지 않고 던전을 돌아다니고 있었구나. 친구 데려왔어? 새로운 친구들도 조사하고. 아, 친구들 있지. 다들 합류하더라고. 인기가 좋진 않은 것 같은데. 하하하하. 인기는 필요 없어. 강력하니까. 해적 빼고. 해적 빼고 데려왔어. 단결. 녹색 적에게는 1피해만 입힐 수 있다.
뭔 개소리야 이게. 선인장 데리고 오면 되나? 더스터, 선인장, 수리공. 용용용용용. 레벨 1인 적에게는 1의 피해만 입힐 수 있다. 마법을 쓰는 적에게는 1의 피해만 입힐 수 있다. 저거 마법사 데리고 오라 이거네. 마술사. 나중에 해적 나오면 어떡하지? 해적 나오는 거 아니야? 모자를 쓴 동물 레벨 1 토깽이네. 이런 식으로 수수께끼로 넘어가는 거야? 해적 뜨면 나다 싶은 애가 죽어야지. 개명 설파 약화 걸자. 안 되겠어, 쏩시다. 이 약화돼도 아무 효과 없네. 내 규칙이 마음에 안 드나봐. 규칙을 더 준비했거든. 융눈을 사용하지마. 융눈을 쓰면 오체력을 잃는다. 뭐 내가 네 말 왜 들어. 반항할 거야. 라디오님. 킹테레오 헤드님. 파이터를 교대하지마. 오독을 가한다. 오독오독. 교대하지 말까? 교대하는 게 낫지 않나? 오독 걸렸다. 해적 곁으로. 모든 장비에 마비를 넣는다.
색소 주사위를 사용하지만 이것도 사용하는 거임? 아니지? 고리버들님 안돼요 고리버들님 고바 아 우리 버들 신성한 검 야 나는 왜 브레스 속이야 수리고 수가 아 깜짝은 없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파이터를 교대하지만 17억을 얻는다 실드를 가지고 있다면 회피한다 내가 회피한다는 거야? 제가 회피한다는 거야? 제가 회피하진 않겠지 내가 회피한다는 거겠지? 그냥 18대만이야? 뭐야 왜 안 때려? 불을 쓰지마 모든 장비에 약화를 가한다 스테레오님 잘가요 약화 걸리니까 데미지가 안 나온다. 데미지가 안 들어오네. 체력이 가득 차 있다면 두 배. 약화 걸고. 체력을 10일 낸다. 10일일 것 같으면은. 근데 이거 그냥 저거. 이런 것도 데미지 입을까? 있네. 안 입을 줄. 호기심의 결. 가봐. 근데 제 축복 안 받았다. 가수가 쓰러져서. 체력을 1로 감소한다 파이터를 교대하지마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정말 부끄럽겠지 3패구만 난 만족스러운걸 또 봤구냐
20피해를 입히고 모든 주사위를 달아. 때걸로 갈까? 딜 템포 올려. 살다 걸루가 너네 영능이 됐어. 정말 30피에 99저주. 99저주는 좀 낙타 치자. 누가 낙타 칠래? 마녀용. 아, 뭐 있는 거 아니야?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된다고. 호호호. 표정도 딱 봐봐. PP 비싸. 너 대단해. 해냈구나. 행운의 여인의 부하들도 데려갔고. 포기하지 않았구나. 정말로 기뻐. 종이 조각이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조명이 반짝이는 거야? 내가 이겼으니까 그렇지, 멍청아. 넌 친구들을 버리지 않았어. 해적 빼고. 내 부하들을 차별하지 않았어, 해적 빼고. 세속적인 욕망마저 떨쳐내고 나를 이겼구나. 너 화났어? 전혀 화났어. 해적은 좀 그렇잖아. 범죄자잖아. 정말 훌륭하게 내쳤니. 진짜 승자를 얼마만에 배출하는 거란. 기록표 좀 가져와 줄래? 싫어. 난 더 이상 네 부하가 아니야. 광대 과몰입했다. 한 번도 승자가 나온 적이 없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꼬마 핑크 문어야, 기록표 좀 찾아와 줄래? 진정으로 이 게임을 승리하는 사람의 나오는 날을 기다려왔거든. 오징어 아니었어? 사기 좀 그만 쳤으면 더 빨리 승자가 나왔겠지. 맞는 말. 자, 성찰의 여정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 자, 세자가 트리플. 아름다운 전사들의 모습이야. 기념품이 필요해. 가도 돼? 물론. 안 돼. 팔로워 못 얻음? 상품은 바로 자기 성살이야. 뭐야, 원피스 엔딩이네.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의 우정이란다. 아직 내 모습이 주사위 그대로인데? 수련의 메타인데? 실은 상품 준비한 적 없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무심으로 하지 않는데 희귀에 지워. 그것도 그러네. 한 번도 없어가. 점점점. 네, 난 수면욕을 조절할 수 있어. 니아, 니 부하들과 친구들도 살려? 니 부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얘들은 이미 던전에 정착해서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우리 함께 싸웠다고 함께 이겼고 부하들이 원한다면 떠날 수 있게 해줄게. 마음의 편지. 마음의 편지를 휴가 늘려줄지도 모른. 지금은 휴가가 없다고. 그냥 좀 즐기면 안 되니? 점점점. 알았어. 교훈을 생각해보자. 어쩔 땐 막상막하, 어떨 땐 힘겹게 썼지만 중요한 건 함께 했다는 거야. 진정한 승자들 정말 즐거웠어. 부디 꼭 다음에 또 놀러와줘. 다음엔 가두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엔딩 크레딧은 이던가. 내용도 좀 이따 들게요. 크리에이티드 바이 테리 머시기. 머시기. 작가가 있네? 아니 작가 양반. 작가가 있는데 너희들의 응? 추억이 가장 큰 보물이라고? 작가 접으시면 안 될까요? 성우도 따로 있다. 신기하네. 혜정님 죄송합니다. 디자인기요. 깊은 플레이 테스팅. 베타 테스터. 한국어 임바다님. 고마운 분들, 행운의 여인. 빰빰. 에이, 끝이야. 아직 하드보드가 남아있긴 해. 끝. 행운의 여인을 이겼어. 너무 행복해. 물 좀 마시면서 계속 놀아보자고. 여기서 그 말을 많이 찾아낸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야. 자신을 예리하게 하고 싶어서 다시 찾아왔어. 여기서 가치 걱정도 사라졌겠다. 작동 원리를 알아볼 수 있겠군. 내 다시 던전 영상을 좋아하길래 더 찍으러 왔어요. 다른 영상도 꼭 봐주세요. 던전을 떠날 수 있게 돼서 기쁘지만 가끔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어. 조회수 챙기려고 다시 돌아왔네. 챌린지 6개 하드모드 남아있고 소원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긴 했네. 4개의 준비된 슬롯을 가진 채로 에피소드를 끝내십시오. 결국 소원을 이루지 못했던 건 자신의 마음속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교훈, 대충 그런 듯. 끝.